예, 10월 18일 요번에는 패치 내용이 화요일날 정지각이 나왔습니다. 패치 내용 화요일날 정지각이 나왔고요.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짜리 패치, 길지 않은 패치고. 자, 일단 요번에 먼저 신규 아이템 첫 번째로 행운의 할로윈 무기 상자라고, 예전에 행운의 랜덤 무기 상자인가 뭔가 그 똑같은 가격에 그때는 스타 체이서 바운서 뭐 요런 거 있었잖아요. 탑 7. 요번에는 헌터 킬러. 요번에 헌터 킬러에 조금 이제 몰빵하라. 헌터 킬러 X15? 15면은 그 쓰레기 총 맞죠? 소총 그 쓰레기. 소총 헌터 킬러 그 쓰레기 X15 맞죠? 샷건이 X12고. 맞죠? 이거 절대로 뜨면 안 되는 쓰레기 총, 정말로. 쓰레기 총, 그 다음 P90 약간 퇴물. 자, 5% 확률. 그 다음에 탑 7에 대패 5.7%, 적포 5.7%. 그니까 이렇게만 보면 일단은, 하나에 15,000원짜리다 보니까 구성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구성품 자체는. M3 엔젤 베놈, 신유 베놈. 제가 못 뽑은 신유 베놈이 여기 있고요. 12%짜리. 스타 체이서 AR. 요것도 이제, 좀비 제트에서 상당한 효율 보여주죠. 스타 체이서 AR. 나는 뭐, 전반적으로 템들이 좋아요. 암토치도 좋고, 크레모아도 요즘에, 좀비 제트에서 크레모아 필수니까. 여기서 꽝이 보면은 하나, 꽝 하나, 이제, 꽝한 네다섯 개 있는데, 웬만하면 70%, 60% 이상은 좀 웬만하면 원하는 뭐냐, 좀 괜찮은 무기 가져갈 것 같아요. 하나에 15,000원짜리에, 비싸다 보니까, 예, 일단은 요거 하나 나오고, 신규 아이템 요거 하나네. 자, 그 다음에 도색 또한 재판매 한다는데, 이렇게 또 이제, 총기 이제, 좀 이제 룩달 하실 분들은, 여기 쫙 이제 도색 또 하나 보시고, 현질하시면 돼, 5,500원짜리에. 잠깐만. 아, 요거 그때 예전에 그때, 맞아. 해외 도색이랑 우리나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네. 이거 새로 나오네요. 캐시로.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할로윈 업데이트. 스튜디오 할로윈 테마 탈출 맵. 운영자가 만든 이제 스튜디오 이제 할로윈 맵.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모드가 이제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생깁니다. 좀비 술래잡기도 없어졌다 다시 생겼는데, 그때 없어졌던 히든 모드가 이제서야 나오니까 최소 1년은 지난, 최소까지는 아닌데, 어제 거의 1년 됐어요. 최소 아니 거의 1년 히든 모드. 이거는 이제 완전 바뀐 모드죠? 그치, 이제 배신자 해가지고 이제 히든이랑 배신자랑 아군이고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히든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긴 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이제 히든만 재밌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배신자 추가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히든 모드 재오픈.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랜덤 무기. 이게 여러분들 좀비 제트 마냥, 아예 그냥 영구 추가되는 것 같아. 기간이 없어.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랜덤 무기 좀비 오러가기 영구 추가되는 것 같아. 리바이브로 딱 이름도 내놓은 거 보니까. 자, 요번에 일단 홀리소드는 없고요. 메론에다가 듀펜스레, 블드에다가 뭐요 정도 있어. 가디언 대패 뭐, 요 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신유 베놈도 있고. 요번에 랜덤 무기가 영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건 괜찮아요. 요런 건 일단 좋은 징조인데, 좀비 제트랑 이제 랜덤 무기를 좀 쌍방을 이룰 것 같은데, 이러면 좀비 오러가 사람이, 야, 이러면 홀리소드 들라고 좀비 오러 가는 사람들 방에 아니 홀리소드 쓰려고 좀비 오러 가는 사람들은 죄다 지금. 좀비 오러 방에 다 홀리소드겠는데, 다 홀리소드 쓰려고 좀비 오러 갈것 같으니까. 또 이제 좀비 시트랑 랜덤 무기에 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좀비 오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구찌님 천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또, 예, 수류탄 종류가 많다. 수류탄 종류 많고, 아 맞다, 랜무 할때 상당히 곧 힘들었던 게 보조무기가 많이 힘들었었죠. 맨날 뜨는 거 보면 덕후권, 배틀 파이슨, 뭐, 사피엔시아, 다트 피스톨, 요런 건 총만 나오지. 막상 이제 어택 M90 요런 거잘안 나온다고, 튈때 그나마 쓸만한 것들. 권총이 좀튈때 쓸만한 게 나와줘야 돼. 왜냐면 좀비들 뭐, 러스팅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메런이나 블드나 이런 것 뜨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서, 보통 이제 랜덤 무기 좀비어로는 보통 좀비가 그냥 무의미하게 좀비가 이겼어. 그냥 뭐 기어가면 다 죽어. 좀비 제트는 원하는 총 고를 수라도 있지. 이거는 다 랜덤이라, 보통 조합들이 보면은 뭐, 보통 조합들이 뭐 뜨면은, 이번에, 뜨면은 막 디스트로이어의 뭐 덕후권, 야누스 이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중 8구 이딴 식으로 나와가지고, 랜덤 무기 할때 상당히 좀비가 유리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 좀비 제트 밸런스 수정. MP5 레벨 1대부터 쓸수 있는데, 레벨 3대부터. 제가 이제 좀비 제트 방 이제 사설방 파면은 3라운드부터 MP5 들게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레벨 3단계니까 뭐 2라운드나 3라운드부터 MP5 둘수 있게. 예, 왜냐면 첫 판에 또 이제 육체 부활도 없으니까 좀비들이 그냥 녹아버렸단 말이야. 그다음에 부드 좀비 사용 레벨 제한 5레벨에서 7레벨 올려줬고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브릭피스는? 브릭피스는 어디 갔어요? 브릭피스는 왜 10레벨 그대로야? 브릭피스 10라운드 엄청 치트키인데? 브릭피스 10레벨에서 20레벨을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브릭피스가 이게 근데 히든 모드는 할 거임? 엄신이 천원을 감사합니다. 히든모드는 가끔씩 할 텐데 히든모드 자체가 근데 배신자 나오고 저는 그렇게 막 흥미가 가진 않더라고. 그리고 또 하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 딱히 뭐 흥미가 없어요 히든모드는. 자, 할로윈 무기상자 아까 그거 확률 보시면은 탑7 각각 5.7% 그다음에 꽝5% 이것도 어떻게 보면 꽝이죠. 요즘 들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꽝.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있으신 분들은 꽝이겠지만 전 이거 하나 뽑을 이거 하나 노릴라고 현질하는 거좀 오반데 12% 하나 노릴라 현질하는 거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신유 변동 저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 빼고 다 갖고 있는 거랑 70 88%? 예, 거의 뭐87.5% 확률로 예, 꽝이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10 못해도 10개는 질러야 돼. 10개면은 15만 원이야. 절대 안 되지. 이거 안 돼. 신유 변동 질러 뽑으려고 이렇게 돈 지르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할로윈 테마 탈출 맵 이거 성공 시 100마일리지 주네. 뭐 어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100마일리지. 자, 그다음에 랜덤 무기 좀비 어로는 5킬 달성 시 탑토끼 하나 1일 5회까지 획득 가능하대. 님들아 5회까지 하나 하루에 탑토끼 5개씩? 야야야 잠깐만 야 탑토끼 뿌리네 이거? 맨날 맨날 하면 70개까지 획득 가능하대요. 근데 좀 이제 현실적으로 따지자마 10번 한다 치면은 50개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탑토끼 50개. 자 그다음에 히든 모드 재오픈. 히든 조커 달성 시, 조커 5킬 하면은, 부독기 쓰레기야. 전장 보급 이벤트. 전장 보급이 요번에도 리뉴얼 되네요. 아머 브레이커 3단계. 아머 브레이커 잘안 뜨는데, 요번 아머 브레이커 요번에 또 헌터 킬로 넣으면 또, 빡세 다음에 홍석원님 총들이. 후원 아, 1,000원 성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머 브레이커 3단계가, 헌터 킬로 넣으면 아프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슬로우 파츠는 근데, 요거는 조금 힐링 캔슬도 이번에 좀비제트 부두 때문에 조금 요즘 각광받는 파츠인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시볼 지금 할로윈 무기상자 오케이 나 요걸로 신유변동 뽑겠습니다. 저 요걸로 신유변동 뽑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벤트 종료. 아 이거 홀리소드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이거 홀리소드 요번에 피 보신 분들이 많은데 홀리소드 못 뽑아가지고 피 보신 분들 많아 요번에. 자 요번에 홀리소드 마감이 되구요. 파츠 판매 없어지니까 헌터킬러 샷건 뽑고 싶으신 분들 빨리 뽑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비 제트 플레이 이거 보상 지급. 아,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응모를 못 해가지고 하나도 못 뽑을 예정이 못봐못안 걸렸고요. 자, 정리하자면은 뭐 랜덤 무기 좀비어로 영구 같긴 해요. 기가 넘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 일단 메인 이벤트 같긴 합니다. 예, 요거 메인 이벤트 같고 그다음에 오케이 할로윈 무기 상자 어떻게 보면 계좌야. 비싸긴 한데, 꽝이 거의 없다는 거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혜자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품도끼 그냥 10개 조졌다가, 10개 했다가 완전 그냥 망해버리는 것보다, 이거 한 두세 개 질러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나 뽑는 게 어떻게 보면 나아요. 물론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나마 낫다. 자, 그 정도. 오케이. 자, 오케이. 패치. 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